이번 전시회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 전시는요, 저희가 특별한 외부 홍보를 한 게 아니고 인터넷 상으로 저희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고, 이 그림들 안에는 지금 새로운 이 코로나 그 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작품에서도 느껴지는 그거와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신 분 작가님도 계시고 그러세요. 아, 요거 사실 나 너무 잘하네. 네. 시원하게 이렇게 크아, 이렇게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죠?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는 제가 인상이 깊은 건 첫 번째로 보내주신 작품이에요. 그것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맥주병에서 저희 봤던 브랜드긴 하다, 그죠?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십자가 모양으로.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해달라. 이거에 의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What a wonderful world. 크로고 하면 행운과 행복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 사진 작품이 딱 메일로 왔을 때 딱 보고 빠졌었어요, 저. 정말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I'll give you a happy virus of clover 이렇게 적혀있네요. 막 해피 바이러스 주겠다고. 근데 느낌도 어떠냐면은 딱 봤을 때 코로나 그 19 바이러스 모양 형체 있죠? 맞아, 맞아. 그거 그 덩어리, 닮았네. 덩어리 같죠. 근데 마치 그걸 다시 딱 이렇게 완전히 역전승 시켜가지고 해피 바이러스를 모아가지고 딱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눈이 더 갔었던 것 같아요. 요거 직접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작품들? 지금 이거 문의가 꽤 오고 계신데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게 시작하기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원작이 아니므로 판매는 저희 자체 판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작은 네. 여기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로 직접 연락하시면 컨택을 해서. 아, 그러면은 특히 여기 지금 외국 작가님들도 거의 80여 분. 실제로 해외 배송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오면은 뭐 무료 배송 이런 거 안 되나요? 요새 다 거의 무료 배송, 묶음 배송을 배송. 한번 해야 되나? 묶음 배송!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 대표님, 이번에 이 전시회 통해서 사실 전 너무 해피 바이러스를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전시회 통해서 진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작가님들 함께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서 많은 작품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사이클링도 많긴 한데 가구전들은 많이 없어서 이제 가구로 많이 이제 하게 되었고요. 업사이클링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재료로 보면은 너무 이제 좀 더럽거니와 이제 선입견이지만은 좀 더럽거니와 이제 봤을 때 아 저거를 무슨 재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많이 풀었고요. 또 하나는 색감하고 형태를 많이 이제 바꾸면서 재미스럽게 바꾸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게끔 한번 이제 노력 많이 했죠.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에다가 플러스 업 시킨 겁니다. 플러스 이제 진짜 현실에서 쓸 수 있게 그 가구를 정말 실생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맞습니다. 하고.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되게 세련돼 보이는 거죠. 사실 자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귀한 농이었거든요. 부의 상징이죠. 이거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이사간 지인한테 다시 선물 주시기로 했잖아요. 예, 예, 이거 그대로 선물 주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조금 소정의 이런 감사의 그런 걸 좀 드리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분의 목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분 그래도 그분의 목이라서 저를 생각해 줬으면은 얼마라도 더 주지 않을까. 알아서 좀 센스 있게 하시겠죠? 예. 네. 아,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예. 작가님, 요거는 진짜 딱 봐도 작가님 그런 어떤 마음이 물씬 느껴져요.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거고요. 또 특징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깡통이라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꽃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미감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그 앞쪽에다는 이렇게 색감을, 여러 색감을 내서 그 미감이 좋아짐으로써 이제 약간 풍성, 신미성이 좀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담으려고 또 이런 현마음을 앞에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정말 이게 뭔가 이전에 썼던 가구였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품들이, 아이템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네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거실에 좀 놔두고 해도 분위기가 너무 살 것 같아요.